주말 새 아침. 21대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아서 뭔가 좀 어수선한 감이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총선 전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우리 국민은 서민형 의원을 가장 선호했고요. 그 다음으로 정책형 의원, 그리고 끝까지 의견을 관철하는 소신형 의원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추진력과 리더십, 소통능력, 청렴성 등의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국회가 시끄러웠죠. 선거 전에는 국민 모두에게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사더니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힘들고 팍팍한 우리 삶을 이해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 노력하는 소신과 신의가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아주 활기찬 걸 보니 어제 잠을 잘 주무신 것 같은데. 네. 일찍 잤습니다. 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축소하겠다. 네. 뭐 이런 그 의원들 주장. 네. 이거가 사실은 어제 있었어요. 네. 청와대하고 여당, 야당 반응 이런 건 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민주당에서 100% 지급을 하기 위해서 총액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결국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다라는 원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하위 70%에 지급하기 위해서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100% 늘리면 총액이 늘어나니까 4인 기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맞는데 네. 금액을 조금 줄여서 지급하자 이제 그 정부 쪽에서 너무 강경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런 네. 얘기인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국회에 긴급재난지원금 그 정부 예산안을 내면서 추경처리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어제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추경에 대한 통과를 조속하게 당부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급할지 그리고 얼마나 지급할지 완벽하게 합의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국회 합의가 끝나야만 정부가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에서 완벽한 합의를 이뤄달라는 당부로 풀이가 되고 있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에 의하면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전 세계 경쟁 성장률을 -3% 한국은 -1.2%에 대해서 예측했습니다. 물론 OECD 국가 중에 이 경제 성장률 하향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긴 하지만 IMF 이후 최저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시가 더 급하니 빠르게 좀 합의를 해달라는 당부 메시지였습니다. 네. 사실은 일본에서는 또 아주 빨리빨리 돈을 네. 또 지급하기로 해서 우리나라랑 조금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1인당 10만엔 약 113만 원 정도를 네.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뭐지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는 우리가 훨씬 잘한다고 하더니만 돈 주는 데는 또 일본이 빠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일이 계속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네. 이 여당 야당 의원들이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일단 민주당이 하위 70% 4인 100만 원 그리고 또는 전 국민 4인 8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된다. 황교안 전 당대표가 얘기했었던 1인당 50만 원 그러니까 25조 정도가 들 수 있는 높은 금액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지만 미래통합당은 조금 달라진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또 어떻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당 25만 원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소득 상위 30%는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인데요. 이 건강보험료 기준은 사실은 작년에 낸 것이 재작년에 세금 부과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괜찮았다가 올해 힘들어진 사람들, 그리고 작년에 어려워졌는데 올해 괜찮아지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구간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주장한 것인데요. 일단은 위험에 처한 기업 고용 유지를 위해서 나머지 30%에 줄 금액은 다른 곳에 전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지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100%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사실은 민주당과 그 정부 입장도 소득 하위 70%를 처음에 다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다가 소득 하위 70%를 또 걸러내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고 네, 시간도 없는데 이제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선거 도중에 1인당 50만 원 주자 모두에게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여야 모두 주는데 합의한다면 주자 우리도 이렇게 가지고 얘기가 좀 바뀌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는 또 갑자기 미래통합당에서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말이 싹 바뀐 건데요.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내부 수습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체제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도 김재원 의원 한 명 정도 언급한 거지 나머지 의원들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이 부분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아직 미래통합당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하루빨리 지급해야죠. 또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빠르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네. 자유연대로 들어가서 성찰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정계 은퇴 선언하시나 보다 했더니 또 아니라면서요. 네. 이 사실 이제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SNS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4년 전 이맘때부터 다당제 꿈,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저의 힘과 능력의 부족으로 좌초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두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역 의원이니까요. 정동영 의원실에 문의를 했는데 은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고 지금은 다음 뭐 시기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내용을 복기해 보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내가 뭐 잘 성찰해 보겠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게 은퇴 선언이 아니고 뭐죠? 그러면 우리 정동영 의원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정동영 의원이 나이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50년대 초반생이고요. 네. 1996년 15대 총선에 첫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지금은 사실 낙선 인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보통은 지금 4선 의원이긴 하지만 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고 이 민생당의 의석수가 20석에서 0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정도면은 사실은 보통은 정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종필 그렇죠. 전 자민련 총재도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다가 입성하지 못하자 바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1953년생이고 만 네. 66세이고 뭐 장관도 하셨었고 국회의원도 하셨었고 당대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었는데 네. 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에 대한 이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였나 보다.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고서는 그냥 잠깐 쉬겠다 정도밖에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어제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제 의원들끼리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심재철 당 권한대표 대행 같은 경우는 김종인 대표를 모셔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 특히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젊은 의원들한테 기회를 줘서 당을 쇄신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외부 인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고
지금까지도 현역 의원인 김세현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냈었죠. 308세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재 30대, 00학번 때 80년대생에게 파격적으로 당을 맡겨서 쇄신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 나이대에 속하는 사람이 이준석 최고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력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렇게 맡길 경우는 기존의 그 미래통합당의 주류와는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쇄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 얘기는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 번 정도 언급했고 나머지는 사실 제대로 분위기도 수습이 되지 않고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전당대회를 빠르게 열면은 되는데 일단 20대 총선 당선자와 21대 총선 당선자 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력을 모아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하루를 남겨놓고 네. 조건부 재승인으로 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사실 채널A, TV조선 사실 다른 종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건부 재승인 좀 많았습니다. 채널A 같은 경우는 4년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뒀고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점수가 미달돼서 3년의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TV조선은 지난번에도 조건부로 또 이게 승인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채널A는 또 검언 유착으로 이른바 일컬어지는 네. 채널A 기자와 이 검찰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두사 모두 방송 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아, 5건 이하로? 예, 네.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선거방송 심의 특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전국 단위 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선거 관련된 부분은 지금 4년, 채널A 기준 4년이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두 번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걸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들이 정량적으로 이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 어떤 것이 공정했는가, 공정하지 않았는가. 이건 인간의 개인 사견 뭐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고 네. 또한 정부가 공정성을 문제로 삼으면 특정 언론사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올해 또 MBN도 또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 또 형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수뇌부가.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꽃게 뉴스 브리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회 2차 추경심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어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은 그 김재원 우리 위원장님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그만큼 이슈가 됐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어제까지 정리된 상황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어제 이제 정부 측에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 정부 측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 측에서 이제 그 예산안 구조 조정을 통해서 7조 6천억 원 정도를 마련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2조 원 이상을 함께 부담을 해서 결국에 이제 전 국민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70%의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원래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된 거죠? 글쎄, 그 부분은 뭐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회동하려고 하다가 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위원장님, 사실은 그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그냥 국민 1인당 50만 원씩 다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급물살을 탄 거 아니었나요? 근데 사실은 위원장님의 의견은 뭐 하려고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전혀 어떻게... 사실이 다르고요. 아, 달라요? 예. 예, 제대로 저 아시고 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당에서 당시 이야기한 것은 현재 이제 저 지난해 그 예산안 통과시킨 정부 예산은 512조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가장 뭐 비유를 들자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못 가니까 출장비가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그 여러 가지 그 축제가 전부 진행되지 않아서 행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그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런 항목을 전부 다 조정을 해서 네. 그 전체 예산의 한 100조 정도를 그 마련하자. 그래서 그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을 앞으로 코로나19 그 사태 그 전형에서 사용하도록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 빨리 그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100조 원의 예산이 마련되면 그 중에서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 지원금을 주자는 거였는데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지금 7조 6천억 원 정도의 그 재원을 마련해서 전 국민의 그 소득 하위 70%를 재난지원금으로 주자고 한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빚내서 부자들에게 그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자는 것까지는 맞지 않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 조정을 충분히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 논란을 벌일 만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당은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 대통령도 그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야당이 그 여당의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과 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재원 마련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급 대상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은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을 전용해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같은 거를 발동해서 하면 되고 대신에 그렇게 마련된 돈들이 아마 100조 원인 것 같다. 그것은 이제 총선 때 당시의 이야기고요. 총선 때는 국회가 소집될 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었고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그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 측에서조차 이 소득 상위 30%에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추경 예산안을 그렇게 보내왔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여당이 정부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저희들은 국채까지 발행해서 지금 나라의 빚까지 내서 소득 수준이 높고 소비 여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대로 말하자면 지급 시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 안 되는 것들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지금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7조 6천억 원의 예산 전형을 마련하는 과정에 만약에 소득 상위 100%까지 다 팔려고 정부 측에서 마음먹었다면 곧바로 전형을 했겠죠. 예전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맞춰서 걸러내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더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서 좀 서러운 주장도 있었는데 네. 그것은 뭐 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즉 그 소득 수준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소득 하위 70% 걸러내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전부 전산화가 되었고 소득 그 추계가 전산화가 되어서 이미 소득세를 낸다든가 또는 건강보험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상황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황교안 총리가 선거 때 1인당 50만원씩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겠다 이 뜻이었던 건가요? 그 방금 말씀하셔놓고 말씀이 달라지셨는데요. 전 국민에게 모두 제가 달라졌네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네, 네. 70%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은 그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정리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자꾸 돌고 도는데요. 자 어쨌든 1인당 50만원 주자고 했던 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시 네. 말씀드리는데 네.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면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전제가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네, 100조 원의 그 예산 전형을 통한 자금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1인당 50만원씩 준다 이거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도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찬성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 측에서 지금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그 방식 자체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 6천억 원을 마련하고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추자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당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여당도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거나 한 적이 없이 언론이 되고 자꾸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뭐 저희들에게 그런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그 김재원 위원장께서는 이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확대 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 충당하는 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상위 30%까지 그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초수퍼 예산을 마련해서 이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100만 원씩 나눠주고 나면 모든 사태가 종료된다면 정부 측으로서는 안도하겠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항상 그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국채를 발행해놨다가 이후에 더 대응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은 조금 그 항상 여력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니 저는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 발행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돈을 다 이렇게 퍼주거나 하기 위해서 빚까지 만들어내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조경태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 국민 대상 지급하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좀 다르신가요, 의원들끼리? 저는 뭐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님하고 그 문제를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는 제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혹시 그 위원장님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미래통합당에 그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일단 뭐 상의를 한 분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효과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지급 시기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가 정확히 뭘까요? 아니, 이제 정부 측에서 어차피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야당하고 여당이 좀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한 안을 만들면 거기에 맞추겠다 이런 입장도 피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것은 모르겠고 정부 측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안이 와 있고 저희들 심사 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당에서는 그 정부 측 설득도 하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지금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위원장님 임기가 이번 5월 30일에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공은 그 다음 국회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만약에 뭐 여당이 끝내 그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결국은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결국 그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책임은 전부 다 여당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정부 된다면.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이거든요. 저희들은 네.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거는 좀 와전된 우리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영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정치 구단의 정치 분석은 계속됩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입니다. 목포입니다. 네, 우선 선거 끝났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포에서 그냥 뭐 시민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렇게 지냅니다. 낙선 소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뭐 잘못해서 떨어진 거죠, 뭐. 떨어진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아유, 그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예. 목포에서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원체 미래통합당이 잘못하고 특히 총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니까, 호남에서는 그래도 민주당과 문재인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풍낙엽이 됐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좀 보호해서 좀 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추풍낙엽이 됐다. 민생당이 그러면은 의회의 희생양이 된 거네요. 뭐 희생양이 아니라 네.
그렇게 정해졌겠죠. 예, 자, 그 민생당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민생당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관심이 없으세요 이제? 아니, 저는 선거 때도 민생당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케이 3번 박지원, 아. 3번 번호를 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네. 민생당에서 도대체 일선에 나가 있는 후보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지도부 구성부터 비례대표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얘기하는 자체가 선거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원내의석 어떻게 됐든 20석을 가지고 있던 당이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은 국민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질문하기가 좀 곤란해지는데요. 그 민생당에 사실...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민생당 얘기는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남이 사실은 기반인 당인데 민생당이 호남 민심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된 이유가 물론 아까 조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하는 거였다고 말씀하셨긴 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네, 물론 민생당에서 잘못했고 지도부 구성이나 비례대표 후보들의 옥신각신 그리고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정책이나 그 단결력을 보이지 않으니까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뭐 패자는 말이 없어야 되고 당선인들이 국가를 위해서나 호남 발전을 위해서 잘 해주기 바랄 뿐입니다. 네. 그 정동영 의원이 어제 SNS 쓴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정계 은퇴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았는데 또 당사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선거에 패배하고 낙선 거사면은 뭐 자연으로 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지 저도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정치 1선은 떠났지만은 2선에서라도 활동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거대 양당 구조가 사실은 21대 국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민생당, 뭐 박지원 의원도 4 플러스 1 협의체에 열심히 이제 하셨었던 분으로서, 분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구조가 돌아가서 좀, 잘못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잘 해야겠죠.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과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처럼 뭐든지 그냥 대통령 발목 잡고 광화문 나가고 강경 투쟁하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협력할 것 협력하고 지적할 것 지적하고 대안 낼 것 대안 내서 야당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 뭐 검찰총장 문제나 다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지금은 오직 코로나 극복에 전 국력을 다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총장 얘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쪽에 일단 국력을 쏟고 발목 잡지 않고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그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22대 국회 가기 전까지 또 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까요? 저도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 위성정당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꼼수 정치이니까 그 이상 꼼수를 하지 마라. 네. 민주당은 깨끗하게 시민당과 합당하고 미래통합당 역시
비례한국당과 합당해서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약속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선 민주당에서 시민당을 합당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외에 무슨 이제 개헌 문제도 제가 제안했습니다만은 개헌은 이미 안을 대통령께서 국회에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또 진보계통이 약 190석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개헌과 개혁입법을 해야 된다라고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해찬 대표께서 개헌도 얘기하지 말자 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 당 정책위 같은 곳에서 생각을 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됐든 국민이 준 의석을 가지고 협치를 해서 좀 20대 국회를 본받지 않고 21대에는 일하는 국회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헌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여당이 일을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신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두고 물밑 경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누가 가장 있어 보입니까? 글쎄요. 뭐 다 좋은 분들이 출마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제가 뭐 누가 된다 이런 것을 말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네. 개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고 또 개헌안을 국회에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의석을 가지고 네. 하지 않으면은 당분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22개월 남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개헌은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180석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180석에 지금 뭐 이용 의원이나 민주당이 합당하는 거고 네. 그때 뭐 열린민주당 네. 뭐 정의당 그런 거기들은 전부 다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그분들 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당에 지금 뭐 135석 예, 이 정도 예, 합쳐지면 그렇게 될 건데 네. 다 합치면은 네. 그 한국당에도 개헌론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죠. 네. 예. 예, 자꾸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개헌 논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미래통합당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 가냐 뭐 조기 전당대회 가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오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또 보십니까? 네. 본래 승리한 당은 뭉쳐가지만은 패배한 당은 좀 진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사실 자기들은 뭐 과반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참패를 하고 나니까 혼란이 있지만은 뭐 내분에서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뭐 비대위원장이 전문처럼 알려진 분인데 네. 저렇게 친박근혜 의원 등이 이 반대를 하고 당내에서 반대한다고 하면은 아마 가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뭐 비대위 체제는 물 건너 간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군요. 뭐 비대위로 가건 네.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네. 구성돼야겠죠. 누구 김종인 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네. 그래서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로 가지 않겠어요? 예, 네. 조기 전당대로 갈 것 같다. 자, 아무튼 심재철 의원이 그 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분도 낙선 것은 아니에요. 예, 예. 그분
분이 이끌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내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더라도 네.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계속 얘기됐던 게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예결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위 소득 70%에게 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하고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패배한 거예요. 뭐 네. 재난기금이나 코로나 예산 지출에 대해서 네. 황교안 대표가 뭐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느냐고 절대 반대를 하다가 네. 또 총선에 와서는 국민 재난기금, 즉 코로나 수당을 개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그렇게 약속했다가 네. 또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당이에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코로나 수당으로 개인당 100만 원, 네. 4인 가족 400만 원을 과감하게 지급해야 된다. 죽기 전에 살려야죠. 네. 지금 사실상 이 서민들은 아비규환입니다. 물론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물론 기업들, 특히 네. 중소기업 등에 지금 자금 지원을 해줘야지 말로만 한다고 지금 서류만 받고 아무런 지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네. 어떻게 가겠습니까? 네. 근데 김재원 위원장하고 제가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말한 1인당 50만 원 주자는 거는 안 쓰는 예산을 전용해서 100조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주자는 거였었다. 지금은 1인당이 아니라 국민소득 하위 70%만 주는 것으로 정부 안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본다.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뭐 본인들의 의견이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50만 원 준다겠지 무슨 뭐 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은 50만 원 주는구나라고 받아들였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안 쓰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한다 그런 것은 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패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저는 어떤 게 됐든 그 민주당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100만 원씩 4인 가족 4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박지원 의원이 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와이텔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